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이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세요.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이다, 그죠?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이다, 그죠? 그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날, 예를 들어, 이날, 그죠? 이날, 만약에 9월 1일 날, 1년분, 1년치 보험료를 지급했다. 그러면은 내년 8월 말까지죠. 요게 10월 말 되잖아, 그죠? 요렇게. 예를 들어, 요게 이제 말하면 X1년도, 요건 X2년도다, 그죠? 요렇게 구분했을 때, 10월 말이죠. 9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다. 1년치. 지급했습니다. 만약에, 120, 1년에 한 달에 10분씩 120분 지급했다. 보험료. 그럼 우리, 자, 이거는 앞에서 공부했죠, 그죠? 12월 말 기준했을 때, 요 기간. 그죠? 그럼 9, 10, 11, 12, 4개월이잖아요. 여기 40원이죠. 여기 내년이 80원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12월 말에 요날 현재 보험료, 금년의 보험료가 얼마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40원이잖아, 그죠? 40원. 요게 뭐냐? 발생 기준이고, 현금 기준이라 하는 거는 120원 돈 나간 걸 그대로 하는 거. 요게 현금 기준입니다. 아셨죠? 다시. 요날까지 실제 발생된 것만 기장하는, 요게 40원 장부에 기장하는 것이 발생 기준이고, 금년에 현금이 얼마 나갔느냐, 무조건 날짜 계산 안 합니다. 돈 얼마 나갔죠? 120 나갔죠? 이걸 기준 잡아보는 건 뭐다? 현금 기준이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 현금이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걸 따져보는 거고, 발생 기준이라는 거는 오늘까지 날짜 계산하는 거죠. 오늘까지 발생된 거, 12월 말까지 요거, 요게 발생 기준이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요 부분만 계산하는 것이 발생 기준이고, 실제 현금 나가는 거 요걸 따져보는, 요걸 장부에 기장하는 게 뭐다? 현금 기준이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예. 그러면은 요 이제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을 전환할 때 여기에 딱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산이 증가됐다 하거들랑 요거는 뭐 한다? 플러스. 자산, 부채가 증가되면 뭐 하고? 마이너스.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다시 이렇게 예예 맞기는 맞는데 제가 지금 잠깐 착각했습니다. 다 다시 보세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이렇게 현금 기준 순이익에서 발생 기준 순이익으로 전환한다 이겁니다.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예. 이랬을 때, 여기에 우리가 현금 기준을 가지고 발생을 전환하는데, 딱 우리가 하는 네 가지입니다. 자,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인데, 자산이 증가됐다 하거들랑 요거는 플러스. 부채가 증가되면은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되면은 플러스, 비용 발생 마이너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자산이 증가되면은 더하고, 부채가 증가되면은 빼고, 수익 발생은 더하고, 비용 발생은 뺀다. 자, 다시 자산 증가는 더하고, 부채 증가는 빼고, 그럼 반대로 자산 감소는 어떻게 하고, 빼고, 부채 감소는 더하고,
알겠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면 여기 바로 발생 기준이다. 아시겠죠? 그럼 현금 기준이라는 거는 요거는 현금만 기록하는 거잖아. 그죠? 발생 기준이라는 거는 현금도 기장하고 현금이 없는 그냥 통을 예상을 할게요. 요거 같이 기장하잖아. 그죠? 그럼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요 부분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요게 요거다 이거네. 요거 요거. 아시겠죠? 그럼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전환할 때는 자산 증가는 더하고 보유 증가는 빼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뺀다. 그죠? 항상 현금과 발생 요리 드세요. 아까 제가 발생과 현금 거꾸로 해버렸는데 현금 항상 왼쪽에 현금 대 오른쪽에 발생을 드세요. 현금 발생 알겠죠? 예. 그래서 현금주의 단기 순이 만약 100원이다 하면은 여기 얼마 나오잖아. 만약 여기에서 돈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20원 나왔다. 요거 얼마고 물으면은 100에서 20원 더하니까 얼마? 120원이다 이러면 되잖아. 요거 먼저 계산. 요걸 항상 먼저 계산하세요. 계산할 때. 예. 요게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하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하나 문장을 해볼게 보세요. 실제 우리가 하나 하면서 이해합시다. 예. 445쪽을 한번 보세요. 405쪽에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445쪽에 19번 문제. A 회사는 현금 기준 단기 순이익은 8만 원이다. 전기말에 비하여 증감된 자산 부채가 단기에 발생한 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를 이용하여 발생 기준 단기 순을 구해봐라 그랬잖아. 요게 표준 문제입니다. 알겠죠?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현금 기준. 지금 문제가 현금 기준 순이익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 발생기준 순이익으로 전환하잖아, 그죠? 그 문제 지금 현금기준 순이익 얼마가 나왔습니까? 8만 원 주어졌죠? 요 8만 원인데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딱 보니까 요 자료다, 그죠? 요거 아시겠죠, 그죠? 자, 박수 한번 보세요. 매입 채무가 증가됐다 그랬습니다. 자, 매입 채무는 무슨 계정? 부채죠? 부채가 증가되면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두 번째, 매출 채권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감소 그랬습니다. 자산 증가는 플러스잖아, 그죠? 자산 감소는 뭐죠? 마이너스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만 5천 원. 다음 세 번째,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입니다, 그죠? 선급 비용이 증가됐다. 자산이 증가니까 뭐다? 플러스. 미지급 비용 감소됐네. 미지급 부채잖아. 부채가 증가는 마이너스고 감소는 플러스죠. 반대로 그죠? 플러스 4천 원. 그리고 감가 상각비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5천 원. 예, 끝났습니다. 자, 이래서 썼다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 딱 보면은 계산해 가지고 8만에서 빼고 더하고 빼면 되죠, 그죠? 그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요걸 먼저 계산하세요, 요걸 먼저. 알겠죠? 요걸 하는 걸좀 습관화 해버리세요, 요렇게. 요걸 먼저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만에다가 마이너스 3만 5천이잖아. 플러스 기량이 플러스 7천이죠. 플러스 3만 5천원과 마이너스 3만 5천원과 플러스 7천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2만 8천이잖아. 그죠?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은, 예. 그럼 요렇게 하죠. 요렇게. 항상 요런 식으로. 이렇게. 8만 원 마이너스 2만 8천 원. 얼마? 5만 2천 원. 요렇게 계산하세요. 예. 알겠죠? 이래 해도 답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걸 먼저 하세요. 알겠죠? 요걸 먼저 하자. 알겠죠? 제 따라 하세요. 요걸 먼저 합니다. 요걸 먼저 하세요. 알겠죠? 요걸 먼저 하도록 합니다. 예, 요걸 먼저 해서 요소를 빼나가서 이렇게 52,000원. 답 나왔죠, 그죠? 그럼 답은 52,000원이다. 아시겠죠, 그죠? 52,000원. 자, 이번에는 17번 한번 볼게요. 17번 문제. 한국 회사는
현금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죠? 하고 있는데, 아래, 외부 보고 시에는 발생전에 공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업 내부에서는 내부적으로, 회사 내에서는 현금 기준을 이용하고, 외부에 공고할 때는 발생기준에 의한다. 아래 현금 기준에 의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10만 6천이라면은 외부에 공시하는 거는 발생기준이죠, 그죠? 그러면은 현금 기준에 의한 했을 때 이걸 발생기준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럼 현금 기준일 때는 12만 2천 원 이익이 2천 원이었는데 6천 원이었는데 발생기준 얼마고 이 말이죠. 그럼 주어진 자로 네, 똑같습니다. 그죠? 자, 잘 보세요. 아래. 매출 재고는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증가 아니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연도를 보셔야 돼요. 위에 연도. 연도가 8만 4천이 4만 2천 됐잖아. 그죠? 연도가. 그렇죠? 1년도가 2년도니까. 그럼 이거는 감소됐죠. 그죠? 자산이 감소됐다. 마이너스. 매입 채무는 부채만, 부채는 뭐 됐죠? 증가됐죠, 그죠? 증가됐습니다. 부지 증가는 뭐죠? 마이너스잖아. 그죠? 예, 얼마? 31,500.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요걸 먼저 하자 그랬습니다. 네모 박스를 먼저 합니다. 예, 그럼 얼마? 마이너스 73,500 되죠? 그 요래 돌아가면 요렇게, 요렇게. 76,000에서 빼면 되잖아, 그죠? 빼면 얼마죠? 52,500원이다. 정답. 52,500원 나왔습니다. 그죠? 예. 52,500원. 아시겠죠? 그죠? 예. 하나 더. 18번 문제. 이번에 18번. 마찬가지. 우신에서는 빌딩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임대를 받고 있다. 임대에 대한 자료 다음 같다. 임대료 수익 얼마고 묻습니다. 발생주에 의할 거, 그랬잖아. 아하, 이것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발생주에 의한다 그랬으니까 현금 기준에서 요걸 무슨 기준으로 발생 기준으로 전하면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현금 기준이 얼마 지금 요걸 얼마인지 묻고 있는데 이게 현금 기준을 보니까 현금 얼마 받았다 그랬습니까? 2천만 원 받았다 이랬잖아, 그죠? 그럼 밑에 이제 요 주어진 자료 있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자, 그 보니까. 예, 미수임대료도 연도를 잘 보세요. 연도가 바뀌어 있잖아, 그죠? 미수임대료는 자산입니다. 그럼 240만 원이 310만 원 되었으니까 자산의 증가 얼마? 70만 원 더 하죠. 그죠? 선수임대료 부채잖아, 그죠? 부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소됐네. 부채 감소 어떻게? 플러스 얼마? 190만 원. 요거 먼저 하자, 그러죠. 얼마? 플러스 260만 원이네. 이것을 이렇게 넘어간다, 그죠? 2천만 원에서 이거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2260만 원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네, 요렇게. 이해하시겠죠? 한번 세무지도 한번 이해하죠, 그죠? 아, 여기 이제 우리 뭐다?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아시겠죠?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하는다. 자, 이번엔 그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이렇게 물어본다. 응? 반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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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다 바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 전부 다 바꾸면은 헷갈립니다.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 자산 감소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플러스, 부채 감소는 마이너스, 수익은 마이너스, 비용, 이러다 보면은, 뭐, 요소 이럴 때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헷갈려버리죠, 그죠? 그래, 우리는, 그래 하지 말고, 요거를 요대로 사용합니다, 요대로. 우리 이제 편법을 사용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안 헷갈리도록, 알겠죠? 요대로 사용하고, 마지막만 하면 되잖아. 얼마에서 요걸 더하니까 요거 나왔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에서 요거 더하니까 요거 다 빼면 되지 뭐. 얼마? 100원. 그죠? 그래서 요걸 먼저 하자 이겁니다, 제가. 알겠죠? 이걸 먼저 안 하게 되면 이걸 바꿔야 돼요. 헷갈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그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이 52,000원이다.
현금주의 얼마고 물었잖아. 그죠? 그럼 이게 주어졌잖아. 주어진 거 그대로 상, 이대로.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그대로 하고, 그럼 요거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얼마에서 요걸 빼니까 요거 나왔더라. 얼마에서 빼니까 요거 나와서 더하면 되지, 뭐. 그죠? 야, 알겠죠? 그죠? 8만 원,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요거 얼마고 물었습니다. 얼마에서 요거 더하니까 이거 나왔다. 빼면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얼마에서 빼니까 이거 나왔네? 더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요걸 항상 먼저 하자. 요걸 먼저 계산합니다. 아셨죠?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그래야만이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고치를 해도 하면 되고, 똑같으면 똑같은 문제다, 그죠? 발생 기준에서 요래 현금 기준 고치를 해도 같은 문제잖아.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하거나,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하거나, 결국은 같다, 그죠? 예,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고치를 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요겁니다.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 요게 현금 흐름표니까, 요걸 보고 요래 하는 거. 요걸 보고 요래 하라 하는 게 뭐다?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 그럼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요걸 요래 하나, 요걸 요래 하나, 결국은 같은 거다. 그죠? 알겠죠? 예, 요게 현금 흐름의 문제다. 그죠? 용어만 약간만 더 이제 정리하면 끝나버립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아, 이 문제구나. 요게 현금 흐름 계산 문제구나. 아시겠죠? 예, 요래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현금 흐름표에, 예, 거기에 제가, 문제 한번, 똑같은 거니까, 문제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게 보세요. 예, 이제 돌아옵니다. 429쪽을 한번 보세요. 429쪽에 3번 문제 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문제를 읽으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활동의 순현금 흐름 얼마고, 순현금 흐름 하는 게 바로 단기 순익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용어를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현금 유입, 현금 유출, 그죠? 유입이 100원이고, 유출이 60원이다? 뭐, 순현금 흐름 얼마? 플러스 40이잖아. 그죠? 요게 뭐죠? 순현금 흐름이잖아. 그죠? 플러스 40 됐잖아. 그렇죠? 현금의 유입이 100원이고 유출이 60원이니까 40원 들어왔잖아. 그죠? 요게 순수한 현금 흐름이 말. 요걸 다른 말로 뭐다? 이익이잖아. 그죠?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다. 그죠? 그럼 이익 얼마? 40원. 아, 순행 흐름이 뭐다? 이익이구나. 그 현금 유입이 뭐다? 수익이고. 여기 뭐고? 비용이고. 여기 뭐고? 이익이다. 이 말이죠. 그 현금 흐름표에서는 현금 기준이다 보니까 현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수익이고 현금이 나가면 뭐다? 비용이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장부의 기장을 왜 현금 기준이라 하는 겁니다. 현금이 들어왔다 수익 잡아주고 현금이 나갔다 비용 잡고 이게 이익이잖아. 차익.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순현금 흐름이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용어를.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보세요. 3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활동하는 건 현금 흐름표다, 그죠? 현금 흐름표 안에 요거잖아. 아, 현금 흐름표, 현금 기준. 아시죠? 현금 흐름표는 뭐다? 현금 기준이다. 알았죠? 아시잖아, 그죠? 그럼 현금 기준에 의한 순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단기 순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영업활동은 현금 흐름표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이고, 순현금 현금이라는 거는 단기 순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 이 문제는 결국 말을 바꿔버리면은 현금 기준에 의한 단기 순익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 그러면은 요거 얼마고 요 말이잖아. 요거. 그러면은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익이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럼 한쪽은 주어져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쪽에 발생 기준에 의한 순익은 주어지겠죠? 요걸 요렇게 바꿔라 그랬으니까. 물론 이건 주어지죠. 이렇게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이 말이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용어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예. 자, 다시 한 번 더.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말 바꾸면 뭐다? 현금 흐름표니까 현금 기준이다. 순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뭐다? 단기 순이익이다. 그럼 현금 기준이냐 단기 순이익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요거 주어지겠죠? 자, 찾아보세요. 그 단기 순이익 나왔잖아. 그게 뭐죠? 발생 기준이다. 왜?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손익 계산서 단기 순을 나타내거든요. 손익 계산서나 재무 상태표는 뭐다?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아, 발생 기준 이거 30만 원이구나. 요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이제. 그럼 이제 주어진 자료 볼게요. 감가 상각비는 비용이네 마이너스. 두 번째, 재고 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는 플러스. 다음에 매입 채무의 증가를 했습니다. 매입 채무는 부채잖아. 부채 증가는 뭐다? 마이너스. 아시겠죠? 기계 장치 처분 그랬죠. 그죠? 처분 해마. 자, 보세요. 기계 장치는 자산이잖아. 자산의 처분은 무슨 활동? 자산 나왔으면 무슨 투자 활동이잖아. 지금 문제는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영업 활동 그랬죠. 그럼 요거는 자산의 처분은 제외해야 되는데, 요거는 원, 요거만 나오면 제외입니다. 그런데 단, 그 옆에 보니까, 장부 가격은 7만원짜리인데 9만원에 팔았다. 그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이익이 있잖아. 이익이 뭐죠? 수익이잖아. 수익. 그죠? 그래서, 그 이익이 얼마? 2만원 나왔네? 2만원 뭐다? 플러스잖아. 알겠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7만원이 없고, 기계장치 처분한 게 9만원이다 그래버리면 이거는 제외해야 됩니다. 제외. 왜? 투자활동이니까. 문제에서는 무슨 활동을 해라? 영업활동을 하라 그랬잖아.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런 문제가 또 이따 나오니까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자,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보세요. 마무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9만원.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6만원. 그죠? 마이너스 9만원과 플러스 6만원이잖아. 요거 상계가 뭐죠? 마이너스 3만원이잖아. 됐죠? 그럼 요걸 항상 요래 가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또 어떤 분은 30만원에서 빼면은 이거 답 27만원에 가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러면 항상 하사 요래 가야 됩니다. 요렇게. 자, 항상 현금 발생. 제가 자꾸 현금 발생하는데 발생 현금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또 발생 현금 제가 잘못했습니다만은 항상 현금 발생. 알겠죠? 하사면 요렇게 간다. 물이 요래 흐른다. 물이. 이래 흐른 거 없습니다. 요래 흐른다. 알았죠? 얼마에서 빼니까 요거 나왔다. 얼마에서 빼니까 요거 얼마? 그렇죠? 33만원. 아시겠죠? 답. 현금 기준은 33만원이다. 예. 이래서, 예. 요거 한 문제만 이해해버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의 문제는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씩 이제, 우리 조금 이제 이해만 조금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좀 연습 좀 하겠습니다. 439쪽에 6번 문제. 439쪽 6번 문제. 자,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해봐라.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알겠죠. 그죠? 현금 흐름. 요거는, 아, 현금 흐름 하는 거는 이익을 말하다. 이익. 그죠? 현금 유입이 수익이고 유출이 비용이니까 순현금 흐름 하는 거는 바로 이익이다. 예. 그 영업활동이라는 거는 현금 기준. 현금 기준 단기 순이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순이익. 그래서 그러면은 현금 기준 순이익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딱, 요쪽은 뭐죠? 그렇죠. 발생 기준 순이익이 주어지겠네. 얼마에서 구한다. 이렇게 주어지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 보면은, 포괄 손익 계산서 단기 순이익은 2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요게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현재 얼마고 전환 문제죠. 그럼 주어진 거 보세요. 감가 상각비가 나왔네.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다음에 재고 자산 나왔습니다. 3만 원짜리가 2만 9천 원 됐다. 그죠? 자산이 감소됐죠? 마이너스.
매입채무는 부채입니다. 부채가 뭐 됐죠? 감소됐네. 부채 감소는 뭐다? 플러스. 끝났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3,000에다가 6,000원 빼니까 마이너스 7,000원이죠. 요렇게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얼마에서 7,000원 빼니까 요거 나왔네. 답은 얼마? 20만 7,000원이다. 그죠? 20만 7,000원. 아시겠죠? 이제 예. 다음에 이번에 29번 문제 볼게요. 9번. A 회사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으로부터 현금 흐름. 아, 이거 이제 알겠죠? 현금 기준 단기 순익을 해봐라. 아, 이제 좀 익숙해지죠, 그죠? 현금 기준 이구해봐라 이거네, 그죠? 어디에서? 그렇죠. 발생 기준에서. 발생 기준 순익에서 현금 기준 이익 구한다 이 문제입니다. 그럼 주어진 건 단기 순익 2천만 원이다. 그죠? 나왔잖아. 그죠?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네. 자, 감가 상각비는 비용입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사주상각 손실도 비용이죠. 마이너스. 영업 처분이고 수익이죠. 플러스. 사채 상환 나왔네. 사채는 부채잖아, 그죠? 부채 요 나왔네. 무슨 활동? 재무 활동, 제외. 융자산의 처분, 자산의 처분 나왔네. 투자 활동, 제외. 끝났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은 요거 하면 마이너스 0만 나왔네. 돌아간다. 요렇게, 그죠? 얼마에서 빼니까 요거 나왔다. 정답 얼마? 2200만 원. 이제 알겠죠? 예, 자신 있죠? 예, 하나 더 할게요. 자, 13번 문제. 13번, 예, 보세요. 마찬가지, 성모기계인데 영업활동으로부터 현금 흐름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 이건 뭐죠? 현금 기준. 순이익이다. 요거 구해봐라. 어디에서? 발생 기준에서. 그죠? 그럼 발생 기준 이익은 얼마? 2천만 원이죠. 자,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세요. 예, 해보세요. 이제 감가상각비는 비용 마이너스 퇴직급여 설정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좀 하나 또 이제 주의할 거죠, 그죠? 퇴직급여를 설정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뭐냐면은 현금 기준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잖아. 퇴직급여를 우리가 설정했다는 것은 돈 준 게 아니잖아, 그죠? 장부상에 우리가 퇴직충당금을 설정했다 이겁니다. 이건 돈 나간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예, 퇴직급여, 이거는 비용이 발생됐다, 그죠? 비용이 발생됐으니까 비용은 뭐다? 마이너스잖아, 그죠? 200만 원 마이너스. 현금이 나간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다음에 영역 처분 이익이 나왔죠, 그죠? 이익은 뭐다? 플러스죠. 은행 차익은 뭐죠? 재무활동이잖아. 제외, 영역 처분도 투자활동 제외 끝났습니다. 예. 그럼 얼마? 마이너스 200만 원이니까, 요렇게 가니까, 다 얼마? 2200만 원. 바로 나오죠, 그죠? 자, 마지막 하나 더, 16번. 16번 한번 보세요. 인천에서, 영업활동이나 현금 증거 얼마고, 마찬가지 현금이 증거됐다. 유익과 유출 차이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다? 단기 순이익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 이 문제도 현금 기준 단기 순이익 얼마고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렇죠. 발생 기준에서. 발생 기준 순이익에서 현금 기준 이익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예. 16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은 300만 원이다. 이게 발생기준이잖아. 그 여기 주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예. 자 박수 볼게요. 유행자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320만 원이다.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사채 발행 자금 상각 비용이죠. 마이너스. 영업권 상각 비용이죠. 마이너스. 이자 비용을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현금 나갔잖아, 그죠? 자, 이거 우리가 지금 현금이 나갔는가 하고 안 나갔는가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지금은 우리가 보세요. 현금 기준이라는 건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자, 보세요. 현금 기준이라는 건 현금만 하는 거고, 요거는 뭐죠? 현금도 하고 예상도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부분은 결국 공통적이잖아. 요 부분이 들어가면은 발생 기준이고, 요게 없으면, 요게 없으면은 현금 기준이고, 요게 있으면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결국 현금, 현금 똑같죠? 그럼 현금이 나간 거는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니까, 양쪽 들어가니까 할 필요 없잖아. 제외. 알겠죠? 현금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로 제외되어 버립니다. 현금 다, 양쪽 다 있으니까 할 필요 없잖아. 같이 이어져도 똑같아져 버리니까 같이. 그렇게 제외된다.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을 지급한 건 현금 나갔다. 현금 줬다. 돈 좋은 거니까. 이자 비용을 계산하다 하면은 들어가야 돼요.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 현금 나가버렸잖아. 그죠? 나갔으니까, 아, 현금, 현금 양쪽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제외한다. 그걸 이해하세요. 유형의 처분 솔직히 나왔네. 비용이다. 이건 뭐죠? 마이너스. 광고 선전비 지급했다 그랬잖아. 돈, 현금 나갔잖아. 제외. 퇴직급여 계산. 요거는 돈 안 나갔죠? 비용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예. 비용이네. 그죠? 이게 다 돼야 되네. 그죠? 얼마? 377만 원 나옵니까? 320만 원, 8만 원, 아, 맞네,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니까, 얼마에서 빼니까, 이거 나왔다? 더 하면 되겠네, 그죠? 677만 원, 맞습니까? 예, 16번, 예, 맞네, 그죠? 정답. 알겠죠, 그죠? 예, 이상, 요래서, 현금 흐름표까지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어떻습니까? 뭐, 알만한, 할만하죠, 그죠? 예, 우리 자, 현금 흐름표 자, 정리 좀 할게 보세요. 현금 흐름표는 시험에 딱 두 파트다, 그죠? 요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또 여러분들 또 들어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 이론 문제는 뭐다? 영업 활동, 투자를 점을 구분하는 거고. 계산 문제는 바로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죠? 아,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전환하는 문제. 그게 계산 문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게 뭐다? 자산의 증가는 더하고 부채 증가는 빼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뺀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잖아. 자산 증가는 더하니까 자산 감소는 빼고 부채 증가 빼니까 부채 감소는 더하고 그죠? 예.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 경험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 끝났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 했고 그 다음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재무제표 까지 다 끝났죠. 하나 남았습니다. 원가 들어가기 전에 제일 앞으로 오시면은 회계의 기본 이론이 있잖아요. 이론. 우리가 이제 회계는 정보를 정하는데 정보, 이 정보 정한다 하는 것이 정보에 유용한 정보에 유용한다. 어떤 쓸모가 있는 건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이제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게 이쪽이에요. 그걸 우리가 재무의 개념 체계를 하는 건데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교재 16쪽입니다. 16쪽. 요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리고 제일 나중에 한다 그랬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시작하자마자 이거 들어가 버리면은 그만, 돈, 막, 핵에 전혀 막, 그죠? 흥미를 잃어버리죠. 예, 또 이거는 앞에서 하나 뒤에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근데 시작부터, 공부하실 때 제가 이래, 예, 보다 보면은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제 경험담인데 제가 민법을 처음에 접할 때 민법 총칙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더라고. 민법 공부할 때 굉장히 시작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민법 총칙부터 시작하니까. 그러고 나서 뭐 이래 매매하고 들어가잖아. 그죠? 예, 그런데 근데 총칙을 나중 뒤에 해버리면은 오히려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민법이 뭡니까? 사인 간의 거래잖아, 그죠? 결국, 민법이라는 거는, 민법 제가 거기에 뭐, 제가 개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지금 경험담인데, A와 B 사이에 팔고 사고 하는 거잖아. 이 매도와 매수. 이 관계에 대한 게, 그, 매매 거래잖아, 그죠? 거래 관계. 이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법상 조문이죠, 그죠? 근데 이걸 먼저, 이게 말하면 본론이, 본론. 그 본론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어떤 그뭐 총칩 부분 있잖아. 그죠? 이렇게 정리하니까 훨씬 수월 텐데, 총칩을 먼저 들어가니까 막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먼저 하면 훨씬 수월. 이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회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했을 때 이걸 먼저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실제 뭐 본문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별개의 단어인데. 그래서 요 부분을 가서 제가 뒤로 뗀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재무회계에 대한 개념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론 문제 요 부분이 나오는데 요걸 한번 정리해 드리고 그러면 이제 재무회계 다 끝나잖아. 그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원가 계산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만들었을 때그 재료비, 노후비, 경비 관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잠깐 마치시고 요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